세계의 공장이라는 말로는 이제 부족합니다. 미래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며 빠르게 약동하는 중국. 넓은 중국 대륙에 LS전선은 두 법인을 세웠습니다. LS전선은 2003년 상하이 인근 우시시에 첫 법인 LSCW를 세웠습니다. 이곳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게 공급할 자동차용 전선을 생산했습니다.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주목받는 지금 전기자동차의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고전압 하네스를 생산합니다. 생산한 하네스는 BD&T, 둥펑, 베이징 자동차 그룹을 비롯한 많은 현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두 번째 법인은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습니다. 이곳은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케이블에서부터 철도와 항만에 쓰이는 산업용 특수 케이블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전력 케이블 전문 생산지지입니다.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늘어나면서 두 법인은 중국 밖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LSHQ는 쿠웨이트에 초고압 지중 케이블을 공급했고 LSCW는 델파이 등 글로벌 자동차 전장 회사에 케이블을 공급했습니다. 드넓은 중국 대륙, 내수시장을 목표로 뛰어든 LS전선의 두 법인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